안녕하세요.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벨입니다. 여긴 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트 벨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드레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싱글이 있는데 싱글에 이제 피처링을 고맙게도 이제 벨 친구 해주게 돼서 여기서 녹음하고 있고요. 친구가 이제 예전에 학생 때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던 노래를 제가 듣고 그때 제가 연락을 하게 돼서 우리 한번 작업해볼래?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그 중에 몇 개를 우리 한번 싱글로 내보지 않을래? 해서 원래 이거를 옛날부터 얘기를 하셨었는데 데뷔를 하게 돼서 이게 안 됐다가 이번에 저는 음악 외적인 에피소드라면 작업을 고1이었나 되게 어렸는데 그때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작업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교통카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 작가님이 밑에서 돈을 뽑아주셨던. 아, 내가 그랬어? 네. 아, 진짜? 태훈이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프로듀싱 하는 노래에도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뭐 팬분들 아시겠지만 뭐 마크 거에도 태훈이가 그때 코러스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키드민이란 친구 노래에서도 뒤에 이제 멜로디도 짜주고 그때의 재밌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이돌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 들어보시면 뒤에 제 목소리가 많이 숨어있어요. 맞아요. 이번 싱글은 저희가 한창 작업을 많이 할 때 만들어준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아, 이거는 꼭 언제 한번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원이가 이렇게 유명 가수가 돼줘가지고 유명가 돼줘서 너무 좋은 환경에 낼 수 있게 된 노래고요. Twilight과 Everything About You 이렇게 두 곡이 있는데 Twiligh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간의 재회를 황혼에 비유해서 좀 가사에 써낸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요. Everything About You라는 곡은 이제 상대에게 너무너무 매료되어서 제어를 잃을 정도로 매료된 그 감정을 가사에 담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 피처링을 도와주신 그 빅나티 로꼬님도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학창 시절 때 썼던 곡이지만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가사도 너무 좋고 꼭 자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리 그룹 활동하는 모습과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노래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앞으로 저와 그리고 혜원이 벨의 활동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레스였습니다. 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많이 기대해주세요.